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아버지. 이제 내가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살고 아버지 다 죽어도 주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은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사나. 아멘. 죽으나 아버지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것이요 제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우리의 찬송하며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요 사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영의 세계도 법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의 세계도 법이 있다. 영의 세계는 네 가지의 법이 있다. 네 가지의 법. 몇 가지요? 네 가지 법. 그 첫 번째 법이 뭐냐? 성부의 법이에요. 성부의 법. 따라서 합니다. 성부의 법. 율법. 행위의 법. 공의의 법. 이게 사람에게 왜 나타날까? 그 이유는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율법이 안 나타나면 자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야 돼. 강하게 나타나야 나의 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근데 이 성부의 법이 사람에게 임할 기회가 없다고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따서 성경을 통하여, 다시 양심을 통하여, 판결 형편을 통하여. 근데 이 시대 감아보면요, 이 셋 중에 하나도 안 걸려요. 성도들이 하나도 걸릴 기회가 없어요. 우선 성경 안 읽지요. 성경 안 읽어요. 읽어도 지한테 맞춤형으로 읽어요. 맞춤형으로. 무엇으로? 지 입맛에 딱딱 드는 거, 뭐 시편 같은 거 보는 거 딱딱고 지한테 유익한 거 말이야.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좋아. 맞춤형으로 읽어버리니까 자기 귀에 거슬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아예 성경 안 읽는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에게 임할 기회가 없어요, 이 시대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목자들도, 목사님들도 성부의 법에 안 걸려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게 비극이죠. 양심은요, 이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시대에 모든 양심은 무너졌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판결 형편을 통하여 성도들을 이게 바로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목사님 나 지금 요즘 어때요? 아유, 할렐루야입니다. 왜 할렐루야 그러냐? 괜히 말해봤자 미움받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성도들이 판결 형편을 두들겨 깨려고 달려들어요. 두들겨 깨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판결 형편에 비치는 대로 말을 안 한단 말이야. 다들 판결 형편에다 커튼을 쳐놔놓고 성도들한테 무조건 좋은 말만 한다고. 요즘 목사님들 설교에 책망이 있는 설교가 없잖아요. 사실은 책망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 왜? 책망하면 다른 교회로 날아가는데요. 하나도 떨어지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망하고 몰락하는 이유가 이 일본의 법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이거 없이 가다가 결국은 이게 없이 가다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성경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다사 율법이 가입한 것은,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우리 5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20절 보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크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나타난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려면, 떠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려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이라는 이 말을 한글 성경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또 신구약 성경 배경 없이 읽어버리면 이것이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걸로 보이지만 이건 전혀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나타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율법이 나타난 것은 범죄한 것이 숨어 있는 것을 들어.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이거 가만히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없는 죄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율법이 나타나면 원래 죄는 없는 사람이 율법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나타난 것은 죄가 원래 있는데 죄로 취급 안 받고 덮여 있어, 어둠에.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려는다. 따라서 합니다. 율법이 나타난 것은, 따라서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는 그 뜻이요, 이 성경이. 그 다음 뒤에 말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죄가 더한 곳이란 것은 죄가 죄를 많이 지니까 은혜도 많이 임했다, 이 뜻이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된다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했다는 이 말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죄가 많이 져야 은혜가 온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 상고했던 바로 그 뜻이 이어서 연장선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 목사님들도 몰라요. 나 기가 막혀. 목사님들도 이 말을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걸 몰라요. 이 말은 죄가 더한 곳이라는 것은 죄가 많이 지면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 아니고 죄가 더한다는 것은 앞에 말의 연장선이니까 죄가 많이 드러나면 드러나면 그래서 드러나면 죄를 많이 치면 은혜가 온다는 게 아니요. 아니고 그러면 그거 아니죠. 그건 죄가 많이 드러날수록 은혜가 온다 이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속죄의 법이 안 나타나니까 두 번째 법이 안 나타난다 그 뜻이요. 아멘. 그래서 죄는 드러나야 은혜가 적용이 된다. 죄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사명이 커요. 율법이 모든 은혜의 세계 뒤에 법을 끌고 가는 시작의 법이요. 그러나 죄가 안 드러나고 자기 속에 죄가 있고 많이 있는데도 죄 아닌 것처럼 지도 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비밀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올 기회가 없어요. 왜? 왜? 속죄의 법이 안 오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죄를 많이 져야 은혜가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시면 아멘. 죄가 많이 드러나는 만큼 은혜가 역사한다. 죄가 많이 파헤치는 만큼 은혜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죄는 숨어 있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데 인간은 죄를 숨기기를 좋아하지 죄를 드러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천주교처럼 신부님 앞에 1대1로 죄를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개신교는 지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아주 난창이 돼서 그렇다고 1대1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지금 어중쩡하니까 이게 성령이 교회로부터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1법 이것을 아주 더 세워야 돼요.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내가 더러워졌다는 인간이란 것을 율법의 빛하에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이 부패한 인간이란 것을 율법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것이 양심 담은 거였지. 그래서 이게 판결 형편 말이야. 이것이 나는요 여러분 지금 내 여러분도 여러분까지도 내가 삐질까봐 말을 못해요. 난 여러분 한눈에 다 알아버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모습인 반지 나는 한눈에 다 알아버려. 내가 내 판결 형편에 다 비춰버려. 이거 뭐 여기 뭐 한눈에 내가 다 알아버려요. 왜 하나님 앞에 예?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아야 될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에 푹 꺼져 있는지를 나는 대부분 알아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걸 여러분에게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 한 놈도 여기 안 와요. 오겠어 여기에? 오겠냐고. 정강훈 지 혼자 잘났다 그러지. 오겠냐고.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의 빛을 통하여 스스로 알으라고 내가 바깥으로 은근히 외곽으로 쪼여 들어가니까 스스로 빨리 깨져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눈이 삐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쓰게 하나님 당신 같은 사람 쓸 줄 알아? 아이고 착각하지 마라. 안 써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내가요 딱 여러분들 보면요 구만리장천이에요. 쓰임 받기까지는 구만리장천이에요. 그래가지고는요 회개 하나도 여러분이 그 정도로 회개해가지고는
목회자들이 되면 회개의 선수권자가 돼야 되거든. 회개의 뭐가 돼? 회개의 선수권자가 돼야 되는데 회개가 무슨 뭐 처삼촌 벌초하듯이 회개를 하니 처삼촌 벌초하듯이 회개하니 그 회개가 제대로 되겠냐고. 깊이 나중에 회개를요 깊이 해보니면 어디까지 회개가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조차도 미안해. 따라서 주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자체도 미안해져버려. 이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비춰버리면 숨도 못 쉬고. 아멘.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너무 신경 쓰시니 죄송하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차라리 지옥을 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눈앞에 사라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지 내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옥을 가드릴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요. 어? 지옥 가지 마라. 지옥 가면 나는 더 힘들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속성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 그래도 그게 좋다.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가 오고 가야 돼. 그래야 이 율법이 제대로 임한 증거가 나타나. 따라서 아버지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위하여 신경 안 쓰도록 차라리 지옥 갈게요. 목회자들이 돼서 이 자살을 해서 지옥을 가겠다 이러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은 회개에 깊이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회개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미안해서 이게 깊은 회개 경지에 들어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없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벌 떨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제발 너 죽지는 말아주고. 내가 하나님 속을 이렇게 썩이고 내 이게 형편없는 놈인데 내가 계속 하나님 속을 연장해서 썩일 수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 그래도 난 그게 더 좋으니. 아멘. 이만큼 깊이 회개의 원천으로 들어가요. 원천으로. 회개의 원천으로. 할렐루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란 말은요, 목회자들은 다 횡적 관계니까 판결 형표를 누가 말해주는 목자가 없잖아요. 목자가 없으니까 횡적으로도 해보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 목사님 보실 때 내가 항상 사람은 요 눈이 말이요 뭔데 그런 봐도 지 바로 밑에 제일 가까운 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어떤 모습인가를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비침을 받든 양심을 통하여 비침을 받든 아니면 판결 형표의 사람을 통하여 비침을 받든 나의 영적 상태와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안 되면 만사가 영의 세계는 구만리장청. 영의 세계는 이거는 멀고도 먼 당신이요. 이해되시 마음에. 그러면 정강모사 당신은 저는요 회개를요 내 기도의 80%가 회개라고 하잖아. 내 기도의 80%가 회개예요. 80% 몇 프로요? 내 기도의 80%가 회개라고. 그러니까는 회개를 깊이 해야 돼. 회개를 깊이 하자. 따라서 회개를 깊이 하자. 그래야 바로 두 번째 법인 성자의 법이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해. 이 성자의 법은 믿음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요 속죄의 법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1번 법에 제대로 찔려야 돼. 제대로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복음 역사에 한 시대를 대표했던 말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나 성 어거스틴이나 싸그리 탑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일본에 걸리는 것이 우리 정도가 아니요. 우리 정도가 일본에 걸림이 우리와 달라요. 엄청나게 깊이 걸려요. 일본에 대하여. 아멘. 그러니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깊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들어갔던 한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본에 대하여,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은 저 일본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이 까지도록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러잖아요. 이 괴로워가지고 여기에 걸려서 도대체 여기에서 뭐에 걸려서 그런가? 그는 끝까지 사람에게는 말을 안 했어. 사람에게는 말을 안 했는데, 신부인데 사람에게는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다 추측하기를 수녀와의 간음죄로 봐요. 수녀와의 간음죄. 뭐예요? 이 말틴 루터가 숨겨진 죄가 있었어.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혼자서 괴로움을. 신부님들은 혼자 살잖아. 근데 수녀하고 사고 났다 이거예요. 사고. 그러니까 이게 죽고 싶은 거야 이제. 이게. 예? 그래서 거기 대해서 이 죄에 대한 그 고통을 안고 자기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 성당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 그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믿음의 법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너 몸을 자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 나타나는 것이 이 법이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이 법이 내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법이 찾아오게 해야 그 다음에 뒤에 법들이 쭉쭉 이게 연결이 돼서 그 우리가 좋아하는 성령 충만.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법. 따라서 해방의 법. 이것이 뒤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자, 근본부터 갈아엎읍시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걸릴래요? 된통 걸릴래요? 나한테 머리채 잡혀볼래요? 머리채 잡고 다 잡아당겨버려.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네가 무슨 놈은 무슨 목사라고. 아이고 떨고 앉아서 한번 해볼래요? 이거 겁나가지고 말하네. 한번 해볼래요? 머리에다가 야 이 거지 같은 년, 네가 무슨 목사라고. 목사 같은 년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아이고 목사. 아이고 떨고 앉았네. 야 한번 잡혀볼래요? 점점 아멘 소리가 적어져. 잡혀볼래요? 잡히기 겁나지요. 그래도 피하여 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하여 갈 수 없어. 뭐 할 수 없어요? 누가 너보고 목사 안수 받으러 그랬어? 어? 누가 너보고 목사 안수 받으러 그랬어? 나 예수가 너한테 목사 안수 받으러 한 적 없다. 이게요, 이 첫 단추들이 잘못 끼어져가지고요. 난 너한테 목사 안수 받으러 한 적 없어. 야, 여의도 가서 니 5만 원 주고 샀지. 요즘요, 목사님들요, 뒤지도록 얻어트릴 목사들 많아요. 응? 아이고, 목사 안수요. 수 없는 지금 서울시에 도청해서 그냥 교회에서 집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살살 유혹해가지고 목사 안수 줄게. 어떻게? 4년 동안 신학 책, 4년 동안 신학 공부하는 책을 먼저 다 사라. 이게 얼마냐? 이게 500만이에요. 500만원. 책을 먼저 사라. 그럼 목사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목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집에서 공부한 줄 믿고 선불로 목사 안수를 하자. 말이 되는 것 같지? 그래가지고 500만원씩 책 팔아놓고 집에서 꼭 하기로 나하고 약속해. 혼자서 읽고 그리고 답안지 써가지고 붙여. 그리고 그날 당일날 가는 날 바로 목사 안수해요. 돈 500만원 받고. 어?
조상이 어떻게 그 방법을 이제 알아들었지. 한번 가봐 여의도에. 내가 가르쳐 줄까 전화번호. 웃겨요, 웃겨, 웃겨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경도 안 읽고 어찌하여,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개판이야 지금 한국이 완전 개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야 그냥 뭐 그냥 남편 돈 번 거 가지고 돈은 있겠다. 돈 한 10억 해가지고 2층짜리 교회 한 개도 놓고 그냥 말이야 목회한다고. 야야,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예수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 예수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근데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를 보세요. 이런 부분은 정강훈 목사를 다 본받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정강훈을 본받아야 돼. 바울이 그랬잖아. 나를 본받으라고. 나는요, 우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성도들이요, 목사 안수 안 받고 전도사로 내요. 전도사로 교회가 1,000명이 부흥이 되기 전에는 나는 목사 안수 안 받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도 주님이 나를 부른 증거를 공중 앞에 보여주세요. 안디옥에 선포를 했어요. 안디옥.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도의 직분을 주님께로 직접 받고 바로 사도로 갔나요? 아니지. 그건 주님께로 받았지. 개인적으로 1대1로 지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도권이 내려왔지. 공중 앞에 사도권은 선포된 것이 아니요. 아멘이요. 그래서 안디옥의 선포가 필요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전체 성도들로부터 이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권을 받았다 하는 그들로부터 인증이 필요했대요. 인증. 믿습니까? 공중으로부터의 사도권에 대한 선포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건 전부 내가 복음이요. 내가 복음. 그래서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요, 그 우리 교회가 내가 천명 되기 전까지는 난 목사 한수 안 만다 그랬어요. 천명 되기 전까지는. 왜 안 만다 그랬냐?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뭘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 날 쓴다고 하는 증거, 목사로 날 불렀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한 700명이 넘었어. 내가 전도사로서 목회한데 700명이 넘었다고. 여러분 지금 정강훈 목사가 한 시대를 붙잡고 내 한 손에 흔드는 것이 그냥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걸어온 길이 여러분하고 나하고 달로. 씨가 다르단 말이야, 씨가.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여의도 가서 5만 원 주고 그냥 목사 안수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5만 원 주고. 그럼 돼, 안 돼? 철저히 걸려야 돼. 이 성부의 법에 철저히 걸려야 돼. 할렐루야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서도시 시험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렀냐 안 불렀냐, 주님께로부터 콜이 있었냐가 더 중요한, 그것이 더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700명이 됐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700명이 됐는데 내가 전도사로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고 700명까지 모일 때 내가 성도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늘산 기도원 막 봉고 차로서 청량리 역에서부터 하루에 세 번씩 차로 성도들 실어 나르는 거야.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걸 보면요, 내가 개척교회 일으킨 경험을 보면 목사님들은 인간적인 지혜도 없어. 나는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불러일으킬 때 청량리 역에서 하루에 세 번씩 그 무더운 날 하루에 세 번씩 봉고차로 성도들을 하늘산에 실어올려. 실어올리면 저녁에는 직장 갔다 무조건 청량리 역으로 모라 그래. 그럼 청량리 역에서 태워가지고 하늘산 기도원 제일 앞자리에 갖다 앉잖아. 우리 성도를 은혜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은혜 받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왜 성도를 이런 데 갖다 안 앉혀놓냐 그러면, 정거우 목사님의 그 잘한 설교를 들어버리면 성도들이 내 설교 안 듣는다 이런 착각하는 거야. 그지
그걸 바보 멍텅구리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준 자기 양은요, 아무리 이천성 목사님이 그때 세계에 그냥 정상을 달려가는 봉사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요, 나는 그때 전도사밖에 안 돼도 내 양을 그 앞에 앉혀놓으면 은혜만 받지요. 그래도 내려오면서래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사님이 더 좋아 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그 갖다 놓으면 얼마나 은혜 받고 깨지냐. 이천성 목사님 욕을 잘하니까 와장창 중창 2년아 어제 저녁에 뭐했어. 가만 놔두면 자동적으로 성부의 법이 임하게 해요. 그냥 콧구멍을 쑤셔버린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깨져버리지 거기서. 하루에 세 번씩 내가 차로 실려왔어. 지금 선교사님처럼 내가 그렇게 하루에 세 번. 그 더운 날씨에. 그리고 아침에 9시. 아침 9시까지 전부 다 청량역으로 모이라 그래. 그러면 또 실다 놓고 오후에 또 나와서 또 실고 하루에 세 번씩을 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엔진을 만들었어요. 엔진. 뭐요? 엔진을 만들어야지. 교회에 엔진을 만들어야지. 뭐 바뀌고 뭐고 나름대로. 중심, 교회를 성장시키는 중심축, 성장 동력, 엔진을 만들어야지. 엔진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냐고. 할렐루야. 엔진을 만들어, 엔진을.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한 700명 가까이, 응? 700명 가까이. 내 우리 성도를 은혜 받게 하려고 우리 동네 주위에 있는 부흥회는 내가 다 데리고 다녀요. 이렇게 차 타가다 보면 부흥회 옛날엔 포스터 붙이자 길거리에 이렇게 포스터 붙이면 태번 내가 딱 보고 언제부터 부흥회 하는 거냐면 주일날 저녁에 그래. 여러분, 요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 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번에 총동원입니다. 내가 제일 앞에 앉아 있을 테니까 여러분 전부 다 내 뒤로 붙어요. 전부 감사한 것 만 원씩만 해. 더 이상 하면 죽여. 더 많은 돈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도 남의 잔치집에 부조는 가져가야 되니까 전부 만 원씩이요. 만 원씩 다 넣어. 동태에 다 넣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내가 출석을 불러. 출석. 30분 전에 가서 출석 불러서 자리 다 확인해놓고 아멘 소리를 제일 세게 해야 돼. 이 교회에서 아멘을 뺏기면 안 돼. 이 교회 성도들한테 아멘 뺏기면 안 돼. 우리는 부흥 강사 사례비도 안 들지, 강사님 섬기는 돈도 안 들지, 호텔비도 안 들지. 부흥회는 이 교회에서 개최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소리를 제일 크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쫙 내가 누가 아멘 제일 크게 하나 안 하나. 제일 크게 하는 놈은 올 때 떡볶이 사주고 안 하는 놈은 지어받고 이렇게 내가 감독을 하는 거예요. 야구 감독하는 것처럼. 그럼 성도들이 막 아멘 아멘 그러잖아. 그럼 부흥 강사가 설교를 못해요. 하도 아멘을 세게 해가지고. 그런데 성도를 또 데려가려면요, 이것들이 또 다 잘 따라오냐? 안 따라와. 그때는 그냥, 야, 왜 안 오냐? 그러면 애가 둘이라서요, 못 간대. 좋아, 너 하나 업어. 하나 내가 업을게. 그래가지고 집사님 딸을 업고 장안평 고개를 넘어서 그 장안평에 다른 교회에서 부흥이 하는 대로 내 답심리에서 개척했거든. 업고 가다 보면 덩어리에 오줌을 싸버렸어. 오줌을 그냥 슬슬 싸버렸어. 오줌을. 이래서 엔진을 일으킨 거예요. 교회의 엔진을 일으켜. 아, 네. 교회 엔진 없이 어떻게 교회가 일어서냐고. 아멘. 아, 네. 난 그래서 교회를 못 일으키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못 일으키는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보면, 내 눈에 보면 교회 못 일으키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덩어리 없고 그냥 거기 갖다 놓으면요, 성도들이 막 은혜 얼마나 세게 받는지 몰라. 막 아멘 아멘. 강사님이 그래. 아멘 좀 하지 마. 어? 닐 때문에 부흥회 설교를 못하겠다. 근데 내가 커가지고 그 강사님 부흥 강사들의 교회를 부흥회를 내가 다 갔어요. 요 옆에 있는 오관선 목사님 교회 여기도 내가 부흥회 했잖아. 아멘. 오관성 목사님이 누구냐고. 오관성 목사님이 한국의 부흥 강사로 말이야. 깃발을 날린 분 아니요. 바로 요 옆에 있어. 오관성 목사님 교회가. 오관성 목사님 교회 가서 내가 평신도 부흥회 하는데요, 갑자기 오관성 목사님 옆에 앉았다가요 광대상으로 올라왔어. 왜 그러니까 나보고 안수하라는 거야. 이야, 연기의 대가들이 이렇게 달라요.
세상에 내가 학생 때 그분한테 그 양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한테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 해. 그래서 아이 목사님 예배 마치고 저 당회장실에 가서 둘이 합시다 했더니 아니요. 내가 살고 봐야 돼. 신이 내릴 때 받아야 돼. 신이 내릴 때. 그래서 여러분 성도 자기들 성도 다 있는데 오관선 목사님이 나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이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러니 뭐 여러분과 나하고는 그 어른들하고는 이게는 세계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어찌 자존심도 없냐. 연세가 80대신 한국 강사는 한 손에 잡고 지금도 교인들이 여기 만 명이나 모이는데 그런 원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냐. 그냥 딱 보니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딱 보니까 그 백전노장 아니요. 가보니까 이 젊은 목사 붕의 인도 나보고 그래. 자기들의 유전자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 그래. 오관선. 그래서 이번에 기독당 할 때도 오관선 목사님이 침례계 대표로 그분이 나와줄 사람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제일 전면에 나와서 광고도 하고. 아멘. 나보고 그래요. 부흥 강사 유전자를 받은 김익두, 그 다음에 이성봉, 그 다음에 조영기 신영균, 그 오관석 재복교하는 이 라인에 부흥사 유전자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정강훈 너밖에 없다 그래. 이 세계. 오관석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래 나보고 이 유전자를 꼭 밑에 목사들에게 넘겨주라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른다고 젊은 목사님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꼭 이것을 밑에 목사님들에게 전수시켜주라고. 근데 받을 놈이 없어요. 받을 놈이. 나는 다 넘겨준다는데 왜 받을 놈이 없냐 말이야. 여러분 받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외롭게 정강훈 혼자 이렇게 놔두지 말고 받으란 말이요. 다 넘겨줄 테니까. 아멘이요. 받으려면 뭐가지 내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말이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옛날에 내가 전도사 때 성도를 데리고 앞에 앉아서 그 교회 부흥회로 가면 그분들이 날 모르잖아.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 장안평 전논동 그 옆에 부흥회로 왔을 어느 교회 왔을 때 막 앞에서 아멘 큰일하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아멘 좀 하지 마라 설교하기 힘들다. 그 기억나세요? 기억난대. 그 전도사가 납니다. 그럴 때 어르신들이 그런 거야. 당신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 눈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나한테 그렇게 보여야 돼. 당신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당신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가 내 눈에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요.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불렀을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천명을 보여주세요. 천명 안 보여주면 나는 목사 안수 안 받습니다. 목사 안수는 받아놓으면 이건 돌이킬 수는 없고 전도사까지는 그냥 하다도 때치워도 되니까 그냥 전도사 하다가는 그냥 다시 집사해도 되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700명까지 부흥이 됐는데 성도를 데리고 하늘산 가고 다른 데 집회하니까 우리 집사들이 올 주역도 여기 오겠지만 나한테 그래 전도사님 다른 성도들은요 다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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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사님 전도사님만 불러야 되냐 그래. 목사님도 빨리 목사 따오래 나보고 목사 따오래 그래, 나보고 목사 따오래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이랬어. 목사 아무나 따는 게 아니오. 돈이 많이 있어야 돼. 돈 줘야 목사 주는 거요. 그랬더니 얼마 필요하네. 그때 3천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 그 당시에 3천만 원 있어야 목사 행사해. 그거 막 수건도 찍어줘야 되고 뭐해야 되고 3천만 원 들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지들끼리 3천만 원을 모아왔어. 모아오면서 이거 줄 테니까 빨리 가서 목사 사오라는 거야 나한테. 우리 교인들은요 내가 개척했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93%가 우리 교회가 첫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비교의식이 없어. 저게 뭐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아무리 길게 해도 성도들이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교회마다 원래 그런 줄 알아가지고 추석 때 같은데 시골 갔다 와서
자기 이제 시골 갈 때 시골 교회 한번 갔다 와서 그래요. 흉을 봐요. 한 목사님 그 예배도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20분 하더라니까 20분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막 뻗친 대로 하니까 주일 낮 예배를 막 저 오후 6시까지도 설교하고 막 그래서요. 내가 오후 6시까지도.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따오라 그러니까 700명 됐을 때 성도들을 그때 내가 오살리 순봉 기도원을요 3개월을 다녔어요. 3개월을요 매주일 3일 금식하고 4일 밥 먹고 4일 금식하고 3일 밥 먹고를 3개월을 오살리를 다니면서 내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승부를 해봤어요. 정말 내가 목사가 돼도 되냐고. 그러니 여러분 목사 연서 받는 거하고 나하고는 이건 다른 거야. 이렇게 내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본 거예요. 아멘. 3개월을.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를 700명 우리 성도들이 700명 모일 때 전도사라도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면 돼요. 말씀이 있으면 돼요. 말씀이 있으면 돼요. 전도사라고 귀신이 안 쫓겨나요? 더 잘 쫓겨나요. 할렐루야요. 그래가지고도 목회하는데도 이게 중간에 가다 또 갈등이 생겨. 이게 막 무디, 스포츠, 토레이, 찰스 피니 이런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기름 부은 종들은 말이야 이게 나하고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것도 실수로 받은 거 아닌가 이거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내가 7주를 금식해서 7주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또 7주를 금식을 하는데 부흥회하면서 7주 금식하는 거예요. 부흥회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지 뭐 오래 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산에 정초롱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부흥회 7주일째 할 때 그것도 7주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쓰러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난 가려고 하는 나라 가려고 하는데 7주 때 결국은 내가 떨어져 버렸어. 안산에서 밥을 7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부흥회 이 부흥회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하면서 집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막 입에서 피가 토하고 막 그러니까 막 정천호 목사님도 울고 우리 집 사람도 울고 우리 사람 보고도 내가서 잘 살아 애들 데리고 잘 살아 나는 가니까 그래가지고 죽 끓여 먹고 회복이 되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했느냐. 정말로 아버지가 나를 불렀는가. 내가 한 일이 정말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었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인간적으로 육신적 정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밀어서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걸리기를 바랍니다. 자사합니다. 걸리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 율법이 거의 활동을 못해요. 거의 율법이 무시를 당해버려. 이것이 목사님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성도들한테도 무시당하고 거의 무시당하는데 여기에 깊이 걸리는 사람이 뭔 일을 해냅니다. 뭔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멘. 지금껏 내가 산 것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산 것입니다. 아버지요 주 예수여 아버지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아버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줄 위하여 변하고 살겠다듯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 부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십자가는 짐이 돼 벗었습니다. 내가 가 이 길이 주를 아멘.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아멘.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해 하오릴까. 내가 가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아버지 내게 도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해야 우릴까. 내가 가 아버지여 네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아버지 내게도 하소서. 아멘. 다른 사람 주여 걸려들겠습니다. 다시요 주여 깨어지겠습니다. 언젠가는 깊이 있게 한번 걸려야 되고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깊이 있게 한번 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무 죄나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용서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하나고 용서하는 죄도 하나입니다. 뭐냐? 이겁니다. 성부의 법에 걸려서 그 걸린 것을 입으로 토하는 거, 자백하는 거. 그거 아닌 것은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주님은. 이해되시바 하면. 따라서 자백하는 죄, 거꾸로 지는 죄, 항복하는 죄. 아멘. 그것만 용서해요. 그것만. 그것만. 할렐루야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입니다. 피. 뭐라고요? 하나는 살이요. 살. 이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피고 하나는 살이요. 근데 피는, 이것은 과거의 죄를 용서해요. 과거의 죄. 무슨 죄요? 과거의 죄입니다. 과거의 죄. 율법 앞에 걸려서 이미 내가 범죄하고 잘못되고 이미 여기에 걸려서 잘못된 것을 아는 죄, 자백한 죄, 요 과거의 죄를 주님은 용서를 합니다. 요거는 용서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이 땅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성령 해방죄란 말이 있죠. 성령 해방죄, 그죠? 또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저 주의 길을 가고 영의 길을 가고 하늘의 길을 가다 보면 가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여, 혹시 내가 성령 해방죄를 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친 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걸 내가 지금 정돈해 드릴 테니까 사탄의 화살을 꺾으세요. 뭐가 성령 해방죄라는 것을 몰라요. 마귀가, 저도 굉장히 한번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은혜 받고 내가 성령 해방죄를 줬나 이렇게 마귀가 또 그걸 가지고 또 소삭거려요. 그것에 대해서 이걸 명쾌하게 모르면 목사님들도 마귀한테 이게 이용당해요. 성령 해방죄란 것은요, 함부로 저지지도 않고, 아멘, 성령 해방죄를 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보세요. 아,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는 성령 해방죄를 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를 치지만요. 보세요. 성령 해방죄는 이겁니다. 우선 회방이란 말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회방. 회방이란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방해놓는 거예요. 방해놓는 것을 해방이라 그래. 그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것을 회방이라 그래요. 그럼 이 앞에다가 성령자를 붙여보면 성령이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령이 하는 일에 나는 반대한다. 그것을 합치면 성령 회방제가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내면 성령 해방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은 성령이 사람을 감동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인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난 그걸 반대한다 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합쳐 말하면 뭐냐? 예수를 부인하는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죄라고. 그 다른 말이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이해되시면.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이 말의 배후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걸렸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 인자를 거역하는 것,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이 니들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 말을 말하기가 미안해서 쓰리 쿠션으로, 그 말이요. 아멘. 예수를 거역하는 자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예수를 거역하는 거지. 그게 두 개 뭉치가 아니야, 한 뭉치지. 눈빛을 보니까 못 알아들어서 지금 뭔 말인지. 아이 참나. 아이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가자. 그냥 가. 응? 알아들었어요? 뭐요? 말해봐. 성령 해방지가 뭐냐고.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 하는 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주라 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곧 성령 회방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는 이 죄도,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도 없다는 이 죄도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딱 한 가지요. 결국 초점은 예수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히브리서를 다 넘겨보시면, 자, 히브리서를 다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제6장을 다 차이시면, 히브리서 몇 장이요? 다 차이셨으면 아멘.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으시면,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전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죄. 그러면 이것도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 되고 선한 말씀은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다. 이 성경 읽으면 또 사탄이가 역사해. 너가 거기 걸려들었다. 너는 다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다. 이렇게 마귀가 또 이 말을 가지고 우리를 파고든다고. 근데 이 말도 순서를 바꿔놓으면 금방 이해가 돼. 내가 과연 이 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는 이 무릇침집죄를 내가 범했냐 안 범했냐를 뭐 보면 아느냐.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이 죄를 범했는가,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를 범해서 그런가, 이쪽으로 가면 마귀한테 계속 붙잡혀버려. 그러지 말고 그 뒤에 거를 보면 돼. 그런 일을 저지른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십자가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죄에 걸려드는 거니까 결국은 예수 부인하는 죄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 부인하는 죄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주님의 피가 다 용서해요. 자백만 하면. 이해됐으면 아멘.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 부인하는 죄밖에 없어. 나머지 죄는 다 용서돼. 자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뭐만 하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한테 이 속죄론 때문에 마귀 사탄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 말이요. 예수 부인한다는 것도 더 자세히 풀어서 말하면 나는 당신의 혜택을 보기 싫어. 이것이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혜택을 보기 싫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봐. 없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혜택을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요 무조건 일본에 걸려서 토하여 내기만 하면, 자백만 하면 모든 죄는 다 사함받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만, 예수의 혜택을 보기를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 난 당신 도움 필요 없어. 당신이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도 나는 거기 혜택 속에 들어가기 싫어. 싫어하는 고죄만 용서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죄는 다 용서된다. 다 사여진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고 다 사여져요. 과거의 죄는 다 씻어져요. 이렇게 보혈의 능력이 범위도 넓고 깊고 이 보혈의 능력은 세요. 할렐루야. 아이 참나. 아버지,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다시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가시관을 쓰신 예수요. 아버지.
가시가 쓰신 예수 나로라 보실 때에 방탕한 못 버리고 세상길로 향했네 아버지여 사랑하는 내 아들 부르시는 내 아버지 알고 있네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는 두 손 못 참회하버려 뿐이라지 굴고 다 가기보다 가시 밖이 태가리 어져 하늘여 사모한 주님 가시 가오리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가 증거하리라 사람 아버지여 죄를 다 사하심 예수의 피는 예수의 피의 혜택을 보기를 원하는 자 따사 주님 저는 주님의 피를 혜택 보기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기 싫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셔서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병신들 참나 자존심 부를 걸 부려야지 다시 해봐요. 예수님, 예수님 피해 혜택을 제가 꼭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너무 많이 드러났으니까. 난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성부의 법이 비춰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주님의 피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그 꼭지점 하나만 돌려놓고 그거에 대해서만 자존심을 딱 내려놓으면 주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데 그 말을 왜 안 하냐고 그 말을 왜 안 하냐고 아, 시간 없으니까 더 중요한 거요 피와 그 다음에는 살이요 살 뭐라고요? 그래서 성찬식을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피와 살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포도주와 떡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피는 어느 정도 또 우리 목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게 다 윤곽이 잡히는데 여기에 대해서를 거의 말을 안 해요. 한국교회가 이건 성찬식 하면서도 설명 안 해요. 피만 자꾸 말하죠. 이거는 이 살은요 십자가의 양면성이요. 앞으로 제껴 놓으면 피고 뒤로 제껴 놓으면 살이요. 이 살은요 이것은 미래의 죄요. 미래의 죄. 따라서 미래의 죄. 미래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 십자가, 이 십자가 살이요. 이 피는 과거의 죄고, 그 미래의 죄를 다스린다는 건 뭐냐? 이것은 곧 자의 파세요. 자의 파세. 무슨 파세요? 자의 파세입니다. 모든 죄가 자로부터 나와요. 자로부터. 뭘로부터? 여러분 속에는 자로부터 죄가 생산 공장이라고. 요것은 생산 공장이에요. 생산 공장. 이것이 죄의 생산 공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지금까지 진 모든 과거의 죄는 용서가 되어도 또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그 죄를 지는 생산 공장이 이게 자예요. 자. 여기서부터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는 피로 용서하고 또 우리에게 죄를 질 수 있는 기관인 이 자아를 십자가에서 주님은 처리하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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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자아가 죽기가 쉬워요?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곡을 지금 내가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교도에서도 이거 여러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한테 오늘까지 남아있는 자는 복이 있다. 잘 보세요. 성경에는 이 자아를 죽이라, 따서 죽이라. 죽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너가 자아를 죽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또 이 자아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따서 죽을 것이다. 이 자아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는 이미 죽었다 그래요. 내 자아는 지금 살아있는데 성경에는 죽었다 그래요. 전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리니, 박히고 있다, 박혔다. 과거 완료형으로 있어. 이미 박혔다는 거야.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박히고 있다, 박혔다. 이미 과거에 이미 다 끝난 걸 사건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받아들일 때 이게 시간 차이의 공간이 생겨요.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 그랬으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기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성경이 이런 성경이 다 있냐고. 아니 갈라디아 2장 20절 성경부터 한번 읽어보고 요 아주 요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 2장 20절이요. 2장 20절. 이게 대표적인 자아의 파세의 대표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이 자아의 파세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또.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찬송가 아까 그것이 나왔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이 성경 구절. 그죠?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뜯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따서 함께. 함께. 언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냐고.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냐고.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에 여러분과 저를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는. 아멘. 어떻게 포함하고 있느냐? 물리적으로 보면, 사건적으로 시공간을 보면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라고요. 선악과 따먹을 때, 뭐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있었는지 아세요? 왜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육신적 유전자도 어디에 있었냐면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 레위 자손들이 멜기세덱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 성경은 허리에.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아빠의 그 정자 속에 여러분들이 숨어 있었다면 그 안에. 그럼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디? 결국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유전자 안에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다 품어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세포 중에 하나로 참여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따먹을 때 나도 거기에 세포 중에 태어나기 전에 그 몸 속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따먹은 거예요. 같이 참여한 거예요. 같이 죄를 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예수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이 있을 때 내가 그럼 예수님 자식인가? 예수님이 그러면 마리아, 저기 예수님이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애 낳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주전자를 받았는가? 이렇게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었냐 하면은 이게 예수님이 대표성이요, 대표성. 뭐라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 어디 은혜를 받고 집에 갔더니 아빠가 말이요, 아빠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썼어. 계약서. 뭐요? 계약서를 썼단 말이요. 계약서를 써가지고 아파트를 팔았어. 집을 팔았단 말이요. 집을 팔았는데 이 집 판 것의 계약서는 아빠하고 상대방하고 썼어. 여러분은 거기 계약서 쓴 데 있어서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나중에 이사 가라 그러면 나요? 내가 계약서 쓴 거 아닙니다. 난 비켜줄 수 없습니다. 말 돼 안 돼? 아줌마 계약서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썼어요? 우리 남편이 썼지요. 야 이 병신아, 그게 그거요. 너를 대표하여 너 가족 전체를 함께 묶어서 대표로 아빠가 계약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거기에 참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아빠하고 사는 상태에서는 대표성이 있다. 그런데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계약서 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큰 땅을 가지고 있어.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땅 팔아먹었어. 할아버지가.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요.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 이름이 돼 있어. 여러분이 가서 이거 우리 할아버지 땅인데 등기부지 등본 보니까 여기 써있는데 내놓으시오. 그러면 돼 안 돼? 할아버지가 팔아먹었으면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대표성 안에 여러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대표성이요, 대표 포함했다. 계약서 안에 포함시켰다. 뭐 안에? 계약서 안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계약서 안에. 아멘. 그래서 함께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계약서 안에 우리를 같이 태어나기 전인데도 우리가 태어날 줄 아시고 태어나서 우리가 죄질 줄 아시고 우리 속에 자아가 있을 줄 아시고 우리를 다 합해서 한 묶음으로 예수님이 대표 선수로 우리 월드컵, 우리나라 월드컵 선수가 가서 상대방하고 딱 축구해서 이기면요 월드컵 선수만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네가 언제 가서 이겼어? 너는 축구 발질도 안 했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이겼다 그래. 나도 이긴 걸로 거기에 포함이 돼. 아멘. 한일협정이에요. 한일협정. 한일협정이에요.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협정들을 많이 해왔어요. 어? 이승만 라인 그때 해방 후에 또 박정희 또 한일협정하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협정을 한 정부 당사자가 협정을 해놓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돼야 한대.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협상해서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 그 피의 효과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를 포함시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가, 우리의 자아, 자아, 따라서 자아, 나의 자아가 거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주님이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포함. 따라서 포함했다. 주님이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곧 내가 죽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믿습니까? 할렐루야. 포함했다. 따라서 포함했다. 할렐루야. 포함한 거예요. 포함.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까지 포함하여 내 자아까지도 다 죽였는데, 십자가에 죽였나니 과거 완료형이야. 끝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따라서 박혔나니, 이미 다 박혀서 내 자아는 죽어서 이미 처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자아가 실제로는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이 괴리감이 왜 그렇게 되는가, 이 예화를 잘 듣고 오늘 이 말씀이 쏙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런지를 보세요. 왜 이 자아가 성경적으로는 죽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왜 그대로 살아있는가 잘 보세요. 어떤 집에 시아버지가 있어서, 시아버지 누가요? 시아버지가 있어서, 시아버지가 아주 악한 취미를 가졌어. 뭐냐, 뱀을 키우는, 뱀을, 뭐요? 그러니까 어팡의 윗목에다가 그 박스에다가 뱀을 거기다 놓고 사육을 해. 뱀을 갖다 놓고 개구리도 잡아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말이야 그 옆에 가기를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손주, 며느리, 자식들이 아유 아버님 그 뱀 좀 갖다 버려 하니까, 아니다 나는 뱀 키우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박스에, 나무 박스에다가 뱀을 거기다 놓고 개구리를 잡아서 키우니까, 하루는 그 저기 저 며느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유 뱀이 거기 세 마리 있는 거야. 아이고 더러워. 지가 봤어. 근데 시아버지가 죽었어. 시아버지가 뭐요? 죽기 전에, 에이 뱀은 내가 좋아서 키웠으니까 이 뱀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자식들한테 피해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뱀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불태워서 다 죽여버렸어. 시아버지가. 에? 죽고 거기 박스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박스에다가. 이 박스 안에는 뱀이 없다. 내가 다 죽여놨다. 그니 겁먹지 마라. 이렇게 써놨어. 써놓고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례식 다 치르고 와서 저놈의 박스를 말이요 누가 치울 것인가? 누가 치울 것인가? 서로가 안 치우려 그래. 왜? 뱀이 그 안에 있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그 박스를 보고 무서워해 안 해? 무서워해요. 며느리가 아우 저거 난 손도 떼기 싫어. 그런데 사실은 시아버지가 박스 위에다 써놨어. 벽에, 박스 벽에다가 여기는 뱀이 없다. 내가 다 죽여서 불태웠다. 그러면 어느 게 사실이요? 불태운 게 사실이요? 안에 있는 게 사실이요? 그치? 불태워서 없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야. 아멘. 예수가 여러분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란 말이야.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불태워놨어. 없는 것이 사실이요. 따라서 우리의 자아는 없다. 없는데 며느리는 거짓 확신에 없어진 뱀을 있다고 거짓에 속아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3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 자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된 자아를 거짓 자아에 속는 거예요. 실제로 자아는 죽은 거예요. 다다다. 실제로 자아는 이미 죽었다. 죽었는데 우리가 거짓 자아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자아가 자꾸 우리를 이용해 먹어보니까 재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속에서 혈기가 일어날 때는
그 며느리가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요 거짓이요? 안 일어나야 될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없는 뱀을 있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니까 그런 거짓 두려움에, 거짓 두려움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의 이 벽에다 써놓은 이 안에는 뱀이 없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요, 성경.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자아는 없다. 다섯, 자아는 없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고 거짓 자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속에서 또 혈기가 생긴다는 것은 이건 거짓 혈기요. 이거는 며느리가 거짓 두려움에 붙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뱀이 없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이건 거짓 두려움이요. 사실이 아닌 두려움이요.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거짓 자기의 거짓 자아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에서 혈기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돼. 죽었잖아 이 새끼야. 이거지. 그런다고 네가 날 속여먹을 줄 알아. 2000년 전에 뒤진 게 왜 또 들어? 안 속아 이놈아.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로마서는 역임이라 그래. 역임. 따라서 역임. 그렇게 된 것을 역이라는 거예요. 역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자아를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온 사람은 복 받았어.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뭐 많이 모였든 안 모였든 하여튼 앉아 있으면 복이요. 우리가 결국은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피와 살을, 이 피와 살이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는 과거의 죄를 철회하는 원리고 하나는 내 자아가, 성경에는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다고 과거로 되어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자아가 그대로 있는가, 이 원리를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빛으로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다시 성령이 여러분에게 조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또 한 번 입에서 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아, 이게 거짓자한테 이거 속을 필요가 없구나. 아멘. 혈기가 뻗치고 내 자아가 또 준동할 때는 거짓말이요. 다 죽은 거요. 내가 그걸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짓자아가 나를 속여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면, 따라서 여기면, 태번 가라앉아버려. 여기면, 여기면, 따라서 여기면, 너는 이미 죽었어.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너는 이미 죽었어. 사실이 죽은 거예요. 사실이. 안 죽은 걸 죽었다고 자꾸 우리가 정신통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 죽은 것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실제 죽은 것을 주장하라. 따라서 주장하라. 아멘. 그래서 며느리가 도저히 자기 손으로는 이 박스에 열 힘이 없어. 겁나가지고. 실제로는 뱀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뱀은 이미 죽었어. 시아버지가 다 죽었다고 여기다 써놨어. 아멘이요? 그런데도 이 며느리는 거짓에 감정이 거짓에 속아서 거부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만지겠어. 그래서 동네에 아주 뱀하고 담대한 남자를 데려와서 이거 좀 열어보라 그랬어. 그리고 아니 죽었다고 다 써놨잖아 여기에. 없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요. 성경에 다 써있으면 그냥 믿고 열면 되지. 아멘. 아유 저 그래도요. 아이고 그 써놓은 거 가지고는 못 믿겠어요. 실제 한번 열어봐요. 실제 한번 열어봐요. 아이 아줌마 그 참 귀찮게 만들어. 아, 시아버지 그렇게 못 믿어? 시아버지가 여기 다 없다고 써놨으면 그냥 믿어야지. 아멘. 시아버지의 말편에 서야지. 시아버지가 설마 거짓말 해가지고 며느리 홀딱 깨물리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써나겠어? 내가 열어볼게. 탁 열어보니까 실제로 뱀이 없어.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뚜껑은 천국 가면 여러분이 열어봐요. 그 천국 가서 아이고 자아가 그때 2000년에 다 죽었는데 내가 괜히 내가 시달렸네. 천국 가서 알아봤자 효과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돼. 여기서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찔러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절 받아볼까요?
복음의 정수를요 지구상에서 정강훈이가 제일 정확히 가르쳐요. 제일 정확히 가르쳐요. 가장 정확하게. 한 가져와봐. 책을 가져오든지 뭐 한 가져와봐. 목사님들 설교집을 가져 한 가져와봐. 이거 로마서 제대로 이게 헤쳐놓은 게 있는가? 전공이 있는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라. 아멘. 기정사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여기다가 써놓은 여기에 시아버지의 유언 여기다 써놓은 요 구절을 안 믿기 때문에 성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죽었다면 죽은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 그래도 내 자아가 또 지금 여기서 꿈틀거린대요. 거짓말이니까. 며느리 속에 일어난 두려움은 거짓말이요. 거짓 두려움이요. 사실은 뱀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지가 그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가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지가 만드는 거다. 사실은 그 박스 안에는 뱀 없어요. 아멘. 근데 며느리가 겁을 내는 것은 지가 시아버지의 말을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제3의 공포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마치 있는 것 같이 이 속아요, 사람들이. 자아가 여러분에게는 자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자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거짓에 속아서 그래, 거짓에. 거짓 때문에 거짓 자아에 속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한번 불러보겠어요. 아버지, 이제 내가 살아도요, 아버지.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아멘 주구나 아버지 사나 주구나 아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 갑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오 주위에 살고 내가 죽어도 오 주위에 죽 아멘 하 영광 보여 은하 하네 아멘하 찬송하며 좋게 갑니 두 손 들고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사 하나 주구나 주님의 아버지 사나 주구나 아멘 사나 주구나 아버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여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해 아멘 후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 사나 주구나 아멘. 날 흘리신 내 주님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사나 주구나 아멘. 사나 주구나 아멘. 하늘 피 흘리신 내 주님 그시 아멘. 과거의 죄로부터 피로 해방받자. 미래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아로부터 해방받자. 자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알렐루야. 그러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왜 오느냐, 이게 내가 올 저녁에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우리에게 덮쳐야 되느냐. 간단한 제목만 내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거짓 자아에 자꾸 우리가 속는데, 그걸 죽은 것을 인정하고 기정사실화 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 예. 내가 정신통일을 하는 것도 1, 2분이지 1, 2분 동안 그래 아직 난 거짓 자아에 속으면 안 돼, 죽었어 2000년 전에 죽었잖아 너 왜 그래 죽었어, 이것도 1, 2분이지 사람의 힘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확 잡아줘야 돼. 성령이 확 잡아줘야 너가 2000년에 죽은 자아가 죽은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데 성령이 잡아줘야 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해요. 확 덮쳐줘야 돼. 우리를 확 덮쳐줘야 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또 합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여 나를 확 덮쳐주시옵소서. 확 덮어주시옵소서. 거짓 자아에 안 넘어가도록 확 덮쳐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